뿅. 아니 뭐라고? 요즘에 질병 수술비 100만 원, 150만 원까지 갈비 되는 회사가 있다고? 리얼? 보호망. 굿모닝 보호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요즘에는 질병 수술비가 순환 시대예요. 저 보호망이 예전부터 수술비 보험의 가장 첫 시작이 바로 질병 수술비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많이 있는데요. 질병 수술비의 정의로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절제, 절단, 등의 조작, 문구만 있으면 모든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물론 미용 목적이거나 검진 목적은 삐 보장에서 제외되지만 그 외에 모든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. 물론 흡입천자는 보장에서 제외되고요. 자, 질병수술비 처음에 10년 전에 나왔을 때는 질병수술비 30만원으로 매 회당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. 그러면서 40만원, 지금 현재는 성인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이 5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. 웬일이야. 자, A사는 질병수술비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. 또 B라는 회사는 무려 15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회사가 있다는 거죠. 물론 모두 다 질병에 대해서 15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건 아니고요. 특정 6대의 질병은 제외예요. 특정 6대의 질병이라 하면 백내장,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대장용종, 그 다음에 생식기질환, 피부질환, 유방, 혈관종, 이 6개만 제외하고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.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우리가 흔히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질병까지 많이 한다는 질병수술비, 그 중에서 우리가 사소한 발바닥 티누이죠, L84로 나와서 레이저나 냉동응고술, 아니면 전기소작술, 혹은 체외충격파 세석술 같은 경우도 모두 다 절제, 절단 단어가 없지만 등의 조작, 등의 조작은 여러가지 수술을 요하는 함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하지만 근래에는 약관에 보면 질병 수술비에서 절제, 절단 등의 조작은 그대로 있지만 뭐 피부질환, 티눈, 냉동응고술 혹은 체외충격파 세석술은 보장이 안 된다고 명시된 회사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은 피하시는 게 좋다,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또한 질병 수술비에서 어디 회사는 뭐 매회당, 또 B라는 회사는 회당이 아니고 같은 부위 같은 질병은 365일에 한 번밖에 안 이루어진다. 여러 가지 문구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질병수술비의 가입 금액이나 높은 한도로 현혹돼서 가입하지 마시고요. 가입할 당시 표준 약관, 특별 약관을 구체적으로 보신 다음에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. 자, 오늘은요, 수술비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. 물론 납입 여력이 된다고 하면 종수술비나 특정 엔드 수술비도 같이 가입하시면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,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. 자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자, 오늘 보호망이 한주병은요, 질병으로 수술해서 150만원 받는다면 얼추 한 10년치는 보험료를 뽕을 뽑을걸?